안녕하세요. 개묘년 한 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97년생 이동을 하시면서 사담이란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잠시 슬픈 일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내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쿨하게 지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85년생 남들보다는 조금의 성공이 대한 길이 더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적인 여유보다는 급한 마음이 앞설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 급한 마음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남의 눈에는 잘났다는 소리보다 역시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73년생 그동안 많이 힘들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조금 마음 편하고 여유지고 또 자식도 또 편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그 보상을 이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괜찮겠고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61년생 나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지까지 정신없이 들고 뛰셨지만 사실은 집안에 그렇게 크게 내가 마음 써서 해주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하고 또 부부지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유롭게 한번 하십시오. 더군다나 형제이신 동기이신이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49년생 작고 자손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 잠시 잠깐 그 운이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니까 크게 관여하지 마세요.